오늘도 누군가 묻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봅니다. 근데 3,000원짜리 떡볶이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손님이 주시는 돈 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100만 원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하시면 돼요. 누군가 묻지 않아도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책은 가장 두꺼운 명함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밀 수 있는 명함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은 도정미. 그냥 도여사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하루에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한 사람 도와주기,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친구 되어주기,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살리기. 떡볶이를 팔지만 떡볶이만 파는 건 아닌 사람. 혀끝의 매운맛뿐만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도 잘하는 여자. 그게 접니다. 저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일단 수상한 떡볶이 가게로 놀러 오세요. ...는 이 골목에 삽니다. 태어난 곳은 수원이지만 띠박질하며 신나게 자라난 곳은 줄곧 대전이니 대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열면 매콤 달달한 향기가 반겨주는 이곳. 학교 앞 작은 떡볶이 집의 사장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가게로 출근한 지는 꼬박 10년째. 하루 건너 하루쯤, 화장은 건너뛰어도요, 모자는 매일 챙깁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제가 장사를 하다가 그때 머리에 원형 탈모가 왔었어요. 앞에 원형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쓴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쁘다, 잘 어울린다, 작가 같다, 화가 같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나 예전에 작가도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캐릭터가 돼서 저의 마스코트가 된 거죠. 빨간 모자를 쓴 떡볶이집 사장님, 그게 나의 직업이 될 줄은. 은행을 다니고 있던 10년 전엔 짐작도 못했습니다. 직장, 출퇴근,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성실한 회사원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꽤 만족했고 제법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쑥 내일이 오늘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통장이 잔액이 1억 이상 되어 있고, 그걸 이자를 타면서도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버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직업란에 사업가, 기업가, CEO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꿈을 꾸게 된 거죠. 외식 사업은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배달이 더 많이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떡볶이, 치킨, 피자 이거는 항상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봅니다. 근데 3,000원짜리 떡볶이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떡볶이는 항상 쭉 팔리고, 그리고 이걸로 손익분기점이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떡볶이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떡볶이 맛 다들 아시죠? 순하고 달콤한 맛도 있지만 떡볶이는 역시 매운맛이라는 거.
인생의 매운맛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 요리에서 사람들 먹으면 막 행복해하고 배불러하고 그런 표정을 봤을 때 제가 되게 행복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지금도 장사하면서 손님들이 국물까지 싹싹 긁고 먹으면서 사장님 잘 먹었어요, 또 올게요 라고 말 들을 때 정말로 보람진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생각해보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님, 소중한 주문 감사합니다. 국물 넉넉히 담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라고 썼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잖아요. 떡볶이 하나라도 드시는 동안은 행복했으면 좋겠고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다루지 않을 때 뭐든 잘 되는 법이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주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저를 거쳐가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기사님들 드실 얼음물이에요. 요즘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 물 하나씩 갖고 가시라고 제가 얼려놓은 물 꺼내놓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배달하잖아요. 근데 한 2천 군데 정도의 배달을 해봤대요. 근데 그 중에서 물 주는 곳이 딱 세 곳이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꼭 기사님들 오면 물 챙기라고 해서 저는 물을 이렇게 수시로 갖고 가시라고 꺼내놔요. 잠시 주문이 뜸해지고 한숨 돌릴 틈이 생기면 제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부업하냐고요? 글쎄요. 떡볶이 드시는 분들이 여자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드실 때 편하게 머리 묶고 드시라고 머리끈하고 사탕 넣어드리고 있어요. 떡볶이가 매운 편이라서 먹고 나면 혹시라도 입 얼얼할까봐 달달한 사탕으로 입도 달래시라고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할 때 그게 가장 좋은 서비스거든요. 그 순간 떡볶이가 배달이 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 순간 머리끈을 찾게 돼요. 근데 여자들한테 제일 잘 잃어버리는 게 이게 머리끈이에요. 이상하게 자꾸 없어져. 원가로 따지면 솔직히 계란보다 싸요. 다만 이거는 포장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사장이 좀 불편하더라도 손님이 즐겁게 드실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손님을 연인 보듯 관찰하면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해줄 수 있으니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또 저만치 밀려나는 게 마음이죠. 그러니 늘 가장 먼저 바짝 챙깁니다. 떡볶이 드실 때는 이런 과정이 있을 줄은 몰랐죠. 떡을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우리 손님들이 드시기 편하게 다 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떡볶이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이게 제일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고백하자면 10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떡볶이를 좋아하는 마음 빼곤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몸으로 세월을 밀고 나가며 공부했습니다. 저한테도 장사를 하는 노하우,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다음날에 자기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만 원 팔던 분은 그 다음날에 10만 원 팔 줄 알아야 되고
그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또 50만 원 되고 그래야지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죠. 아, 이분들은 과정은 없이 무조건 성공하길 바라는구나. 인생에 한 방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쌓으면 그게 어느 날 성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많이 덥죠? 뜨거워요. 수고했어요. 제 남편입니다. 남편하고는 일하다 만났고 회식하다가 반했습니다. 꽉 채운 술잔보다 유쾌하고 월급날처럼 늘 기분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했습니다. 사내 커플로 만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직장 동료로 함께하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손발 척척 아닌가요? 저보다 우리 남편이 더 잘 뛰어요. 더 빨리 떼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떡 뛰는 거는 항상 남편하고 같이 합니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떡 떼는 거는 저는 이제는 일도 아니죠. 지금의 가게를 얻기까지 여러 번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서로에게 튼튼한 의자였습니다. 말 없이 마음을 말해왔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게 고맙죠. 어른들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항상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지금 초긍정이에요. 초긍정이에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저든지 배울 점이 있죠. 오, 됐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떡볶이 가게에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요. 떡볶이 가게에 책이 많은 게 이상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디보다 책이 많아야 할 곳이 장사를 하는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경제, 경영, 언어, 심리, 나아가 처세와 철학까지 공부해야 하는 까다로운 학문입니다. 책은 그렇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기도 해요.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줄 세우고 싶을 때는 책을 줄 세워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일 때마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부자가 없어요.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부자라든가 성공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힘든 시기에 이렇게 이겨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힘든 시기에 다시 저를 일어나게 해준 책이기도 해요. 한 2, 3년 전에 제가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투자로 잘못해가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선물하면서 앞에다가 사장님 우리 행복하고 선한 부자 되어요 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 줄 한 줄 꼭 읽으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라고 하면서 매일 긍정 학원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글씨도 써보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 계기를 만들어준 선물해주신 카페 사장님이 있었고 그리고 책을 선물해주신 덕분에 이 책으로 이어져서 연결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책들이 더 많아져서 이 책까지 읽게 된 거예요. 마흔을 목전에 둔 때였습니다. 노란 하늘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연체와 독촉, 통장압류로 잔액이 0원이었던 나날들. 투자라곤 일도 모르던 내가 왜 모래성 같은 꿈을 꾸었을까?
왜 불나방처럼 허망한 날갯짓을 했을까? 자책은 끝도 없었습니다. 그때 책을 만났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제 책도 있어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제가 떡볶이 장사하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눈물 쏙 빠지게 얼얼했던 인생의 매운맛. 먼저 넘어져 본 사람의 아픔과 다시 일어서 본 사람의 용기를 잘 버무려 매콤 달콤한 떡볶이처럼 요리한 책인데요. 제 이야기 잠깐 맛보실래요? 하나는 돈 공부. 세상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루에 만 원씩 모아서 그 돈이 100만 원을 만들고 그 100만 원을 10번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고 작은 거부터 굴려서 좋은 돈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100만 원 벌었어. 하루아침에 1000만 원 벌었어. 이렇게 해서 장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 공부는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물건, 떡볶이하고 돈을 가치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안 매운 걸 좋아하는지 사람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3만 원치 그냥 떡볶이 음식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가격을 매긴 건 가치를 내가 매겼지만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손님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공부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 공부는 우리가 울면서 떡볶이를 만들면 쓴맛이 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칼을 만지고 불을 만지고 그리고 손에서 좋은 기운이 있어야지 음식이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마녀 수프 끓이듯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드시는 손님도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맛있어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 우울하면 짠맛이 나고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꼭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딜 가든 매콤 달달한 떡볶이 향을 달고 가는 것처럼 여기 시장은 저마다의 향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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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하셨어. 정희 엄마가. 밥 먹자.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는 향긋한 나물과 온갖 채소 냄새 그리고 바다 냄새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마차 장사도 하고 해물 장사도 하고 진짜 등어리에다가 흙만 안 질러 먹지 안 해본 거 없다. 엄마가 여기 이제 이렇게 해물 장사를 했어.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겨울에 엄청 살 때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막 손이 아려. 손발이 쉬고 아려우니까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벌어서 또 새끼들 또 시집 보내려니까. 그래서 이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또 시집을 보냈고.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싱싱하네, 물건이. 아유, 네. 싱싱하니까 하나 사줘. 그냥 가지 말고. 아유, 싱싱한데 이거 뭘. 그럼 이거 꽃게 주세요. 사위 꽃게 좋아해요. 어느 시인이 그랬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지금의 저를 키운 8알은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잘 웃는 엄마의 눈매와 정 깊은 엄마의 마음을 빼닮았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의 일 드려야지. 엄마 나 떡볶이 먹고 가면 안 돼? 먹으려고? 어. 떡볶이야 떡볶이나 먹어. 어. 그냥 같이 먹자. 떡볶이 나오는 게 많이 그렇다. 네, 저 떡볶이. 떡볶이 장사. 떡볶이는 먹고 가려고. 양해해 주는 게 맛있어. 나는 이렇게 빨간 떡볶이가 좋아.
그 딸내미가 하는 떡볶이 안 먹고 여기 와서 드시는 거 좋아하죠? 그럴 거냐. 저도 떡볶이 장사를 하지만 나가면 떡볶이 잘 사 먹어요. 원래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가게를 차리기는 했는데 밖에 나와서 먹는 떡볶이가 더 맛있어.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이, 배불러. 엄마 아이스커피 사러 가요. 저 하나만 이제 오늘 끄셔. 네. 네. 그래도 엄마 여기 시장 오니까 진짜 다들 열심히 사신다. 안녕하세요. 엄마도 옛날에 아침 7시에 가면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눈이 어쪽으로 가면 그거를 보고 딱 눈치채서 드리는 거요. 엄마가 살아내는 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장사도 하는 게 아니라 장사도 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셨죠. 누구나 인생에 맵고 찬 계절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건 서로의 온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도 안 좋은 선택을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돼요. 그때 엄마가 저에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 방법은 다 있어. 라고 해주셨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추가 혹시 위에서 잘못 잠그면 전부 다 풀고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거든요.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면 돼요. 한 개씩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단추 하나만 바꿔보자 라고 저에게 스위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환이 된 거예요. 모자가 달라요. 잠시 한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복장을 하든 항상 빨간 모자는 필수. 얼핏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모자가 다섯 개쯤 있는데요. 그때그때 기분을 전환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운동을 할 곳이 헬스장도 있고 뭐 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운동을 하려면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좋대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제일 가까운 도장이 태권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권도 어렸을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인들도 태권도 많이 해요. 도복을 차려입고 태권도장으로 향하는 걸음 제법 늠름하죠? 도장 문 앞에서부터 기분이 싱싱해집니다. 주춤승기! 한 번 저리기 하나! 장사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내 기분이 음식 맛을 좌우하지 않도록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발차기 하면서 동시에 기분도 끌어올려 봅니다. 둘, 셋. 내가 건강해야 가게가 산다. 오늘도 힘껏 기합을 넣어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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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좋아. 항상 볼 때마다 와서 얼음 좀 먹고 가고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셔도 돼요. 항상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인해서. 물론 떡볶이도 맛있어요. 태권도를 하면 제가 정말 국가대표 된 것처럼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도복을 입고 이러고 동네를 다니면 제가 제일 싸움 잘하고 제가 제일 강해 보여요. 그래서 태권도는 다니면서 저의 더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리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는 게 다음에 잘하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보여줄게요. 네.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나가는 하루. 그렇게 기분 좋은 밤의 피로를 맞이합니다. 떡볶이집 사장 도정미의 일상은 저물었지만 작가 도정미의 하루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 네. 저하고 같이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오늘 줌 미팅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책을 선정을 할 때 베스트셀러 책만 읽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진짜로 나한테 맞는 책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다 추천해주는 책 말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뭐가 있을까?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책도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의 어떤 부분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기도 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하루 한 달, 하루 하나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퀴즈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나나 우유는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그렇죠. 그런데 바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껍질 드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는 노란 껍질이 아니라 안에 하얀 알맹이를 먹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나나가 하얗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나나 우유가 흰색이라면 과연 팔릴까요? 이 우유를 보고 아, 바나나 우유가 맛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기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나나가 노란색이면 노란색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흰색부터 시작을 하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빨간 모자가 작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떡볶이를 의미를 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브랜딩을 자기 걸 만들 때에는 이름, 컬러, 그리고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특장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팔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누군가 걱정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일했는데 피곤하지 않느냐, 쉬고 싶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오히려 책엔 충전의 시간입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에만 있는 분들은 솔직히 손님하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SNS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렇게 줌미팅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의 직업,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 새로운 직업에 있는 분들, 새로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아, 잘 살고 있구나. 나도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 빨간 모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자아로 변신하겠다는 신호죠. 온라인 강의에 이어서 오늘 밤 두 번째 출근입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항상 퇴근하고 근처에 무인카페에 와요. 다 마무리를 하고 왔지만 앉아있으면 이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또 한 번 더 쓸고 싶고 닦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그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글을 씁니다. 가끔씩은 그 혼자서 막 울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혼자서 킥킥대면서 쓰기도 해서 두세 시간 넘긴 적도 있죠. 그럼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오죠. 들어와. 그만해. 알았어 하고 이제 들어가죠. 낮에는 떡볶이를 팔고 밤에는 글을 씁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1분 1초씩 쌓아가며 작가가 됐습니다. 그 작은 시간의 물결들이 수많은 불면의 밤을 통과하면 인생을 변화시킬 큰 파도가 된다는 걸 나는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저만 알고 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늘 마음이 바쁩니다. 물론 몸도 바쁩니다. 어우,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책 제본 뜬 거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갖다 보여드려야 되나? 와, 이거 글씨 왜 이렇게 크게 뽑았어? 아니. 아, 이거를 정말 나이 한 50대 되신 분들이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큰 글자. 도요사님이 쓴 그 떡볶이를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 책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옆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들고 사인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떡볶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도 이렇게, 인스타도 이렇게, 블로그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책을, 책을 써요? 책은 뭐 대단한 사람이 쓰는 거지,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써요 이랬는데, 아니 대단한 사람이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쓰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에 꽂혀서 책을 되든 안 되든 일단 썼어요. 열심히 썼는데 도요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 우리 도요사님 이름이 여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마다 어쩜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지. 그게 제가 가본 길이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해본 그 경험 때문에 그런지 제가 가본 길이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고 싶다면 책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블로그를 하고 싶다면 블로그 하는 방법, 인스타를 하고 싶으면 인스타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밤낮 바꿔가며 떡볶이 뒤적이며 제가 열심히 책을 쓴 보람이 이럴 때 생겨납니다. 먼저 겪어봤으니 이건 내가 선배라고 해도 되죠? 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웃들의 멘토를 자청합니다. 글쓰기 코칭에, 마케팅 강의에, 두런두런 사는 이야기 풀어내는 수다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쉬 마르지 않도록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것도 저의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오,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웬일이에요? 장사는 잘 돼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리 문 대표님 장사 잘하시나 보러 왔죠?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도요사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문구를 써야 하고 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방법을 많이 알려주셔서 요즘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블로그를 꾸준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림도 배우러 오시고 또 영어 원서 읽기도 하러 오시고 또 우리 서점이 궁금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저희 서점이 보시다시피 밖에 간판 하나 없고 안에서도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데, 그걸 보고 오는 걸 보고 정말 이게 마케팅의 힘이구나, 꾸준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봤을 때 대뜸 반말부터 하시고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날 빨간 모자 쓰고 있고 막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지고, 조그만 일이라도 가서 도움을 청한다면 많이 진심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넘치는 에너지 때문일까요? 큰 목소리와 웃음소리 때문일까요? 저 가끔요, 나대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진 않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 다들 금세 속마음 다 알아차려 주시거든요. 뭔가 이 공간에는 우리 대표님만의 취향이 있고
우리 대표님만의 컬렉션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서점이 다 같이 이제 미래를 그린다. 미래를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고 또 이렇게 책쓰기나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아갈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 이름 하나씩 붙일게요. 이름이요? 여기 책방 가면 자기가발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칸칸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지금 칸칸별로 뭔가 섹션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들 딱 들어왔을 때 자기 분야로 먼저 발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있으면 사람들 선택하기 폭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여기에 먼저 꽂히면 이 칸 안에서 권해야지 이거를 살 수 있고요. 맨 처음 시선이 머무는 방법. 이거는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때 알려준 노하우예요. 저희 엄마도 우리 동네에서 엄청난 오지랖퍼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그런 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 불인데 깜빡깜빡 울려요. 근데 옆에 같이 오던 초등학생이 아이가 유치원 정도 되는 애가 넘어졌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아이를 잡고 괜찮아? 하고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건너게 되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본심이에요. 그 아이가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가야지 나 바빠 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요. 가끔씩은 어린아이처럼 이거 한 번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때까지만 손 잡아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도와주고 싶어져요. 열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우와, 이쁘게 준비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오, 우와, 나도. 우와. 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위로 찍어야 되나요? 네, 항공샷으로 찍어주시고요. 오, 오늘 더 맛있어 보이네. 체험단 하러 왔어요. 우리 사장님들 식당 하시면서 혹시라도 광고 필요하시면 이렇게 음식 사진도 찍고 가게 홍보도 해드려요. 체험단은 블로그나 인스타 하시는 SNS 하시는 분들이 가게 맛집, 동네 맛집 찾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가게 미리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메뉴 소개도 해드리는 겁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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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조금씩 다 맛보시라고. 이거는 명태회고요. 우와! 명태회. 고기랑 같이 싸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이거 뭐? 닭꼬치. 나 이거 좋아해요. 고기 매콤.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떡볶이 가게가 쉬는 날이면 친한 지인들과 함께 대전 곳곳의 맛집을 찾아갑니다. 우와! 우와! 찍어드려야겠는데요? 찍어주세요. 오. 본 메뉴랑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소개, 가격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소주잔을 받치고 뒤에 배경으로 본 메뉴가 잘 나오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입에 쏙 넣는 것처럼. 오케이. 잘하죠. 제가 블로그 하시는 거 알려드리고 블로그로 해서 체험단 하는 방법 알려드린 저의 애제자이세요.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코치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헤매지 않고 바로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또 바로 알려주세요. 피드백까지 바로 해주셔서 제가 혹시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 수정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단으로 음식도 무료로 드실 때도 있고 헤어샵
미용실도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속눈썹, 네일 이런 거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하나만 하셔도 생활비 한 달에 한 20만 원 줄이실 수 있거든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아끼면 그것도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 가정주부들 하시면 블로그 체험단을 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알겠습니다. 혼자 잘 되는 가게는 없습니다. 동네의 가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파트너. 그러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좋겠죠. 저는 그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 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내 주변에는 부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여사를 찾아와요.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나도 이제는 성공하고 싶어.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 라고 하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거나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거나 그리고 아까 체험단처럼 사장님과 손님이 서로 필요한 것이 맞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커넥터거든요.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휴먼 커넥터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영 수상한 떡볶이 가게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부턴 재미난 떡볶이 가게라 생각해주세요. 여기서 날마다 새로운 꿈이 태어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노트북을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쿠팡에서 급하게 40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여기에 글도 쓰고 블로그도 하면서 책도 내고 그리고 블로그로 돈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만 원 주고 산 이 노트북으로 제가 4천만 원을 벌게 돼요. 그래서 귀중하게 닦고 있습니다. 뭘 만드시면 돼요? 비전보드 2024년 도여산 목표 유키지.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유느님을 만날 겁니다. 그거 아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힘을 저는 믿거든요. 이게 드림보드라고 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렇게 사진도 붙이고 글씨도 써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22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들을 붙인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세바시 강연을 가는 걸 꿈을 꿨었고요. 이때는 방청객으로 나갔다가 앞에 무대에 올라가고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래서 2023년도 1월 달에 정말로 세바시 무대에 떡볶이 사장님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책 출간을 계약을 하고 싶어서 이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2023년도 5월 달에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책을 출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책을 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하는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또 그대로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붙여놓는 꿈보드, 드림보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아직 벤츠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 모아가지고 강연회 하는 거. 그것도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사진을 오려가지고 한번 붙여놓으시면 아주 생생하게 꿈꾸고 이루어집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이 저도 제 목표와 계획을 생생하게 시각화합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고요? 그 물음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책으로 인생이 바뀌어봤잖아요. 책 한 권 쓰고 나서 떡볶이 아줌마가 TV도 출연하고 유튜브도 다고 그리고 그걸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티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재능이 있는데 이름만 없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책인 것 같아요. 책은 가장 두꺼운 명함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밀 수 있는 명함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떡볶이 아줌마도 했는데 대학 나온 언니들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꿈을 꼭 이루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큐의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제가 해냈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전히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생의 매운맛에 정신이 얼얼하다면, 삶의 단추를 단단히 잘못 채운 것 같다면, 원형 탈모, 연체와 독촉, 통장잔액 영원이었던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해냈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